김구라 씨의 아들이죠. 래퍼 그리가 오늘 해병대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삭발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아, 나 이거 머리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야, 너 이제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괜찮아. 잘 어울려. 괜찮아. 아빠. 아이씨, 이거 갑자기 누구 그래? 알, 야, 야, 잘 다녀와. 아빠, 나 미안해. 갔다 와서 내가 더 잘할게. 아빠 밥 잘 챙겨 먹고. 에이. 영양제도 챙겨 먹어. 아, 가, 알았어. 아빠 멋있게 돌아올게. 아빠 울지 마. 에이. 아빠 사랑해. 모르는 번호 꼭 받아야 돼. 아, 조심하고. 눈물이 너무 안 난다 진짜. 에이. 군대 입대하는 것도 이렇게 예능으로 또 이렇게 승화시켰네요. 김구라 씨가 아들 입소 현장에 오늘 안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김구라 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입소 현장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네.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빠를 안 불렀다고 해요. 동현아 잘 가 이런 다음에 컷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와 함께 본인의 입소 현장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오면 뭔가 일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엄마와 친구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마랑 친구들이 오게 되면 온전히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데 아빠가 온다면 입소하는 순간까지 뭔가 본인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아빠는 오지 않게 부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아빠 오면은 저렇게 유튜브 찍어야 될 것 같고 예능 찍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입대하는 거는 조금 가족들과 더 느낌을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그리 씨가 해병대로 갔습니다.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계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사실 네티즌들의 칭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남들이 봤을 때 본인이 편안하고 또 여유롭고 낙천적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본인도 네.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한다라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요. 군대에 가서 자립심을 키우고 또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본인 삶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해병대 자원 입대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제대로 실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 씨 군대에서 더 늠름한 모습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